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전지 업종에 배터리 아저씨가 있다면 석유화학 업종에는 케미컬 아저씨가 있죠. 오늘은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케미컬 아저씨 제가 한번 지어봤는데 마음에 드실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좋다는 의미시죠? 아니에요? 안 좋으세요? 그냥 네. 제 이름이 뜨졌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차 대표님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것, 바로 우리나라가 산유국으로 등극할 수 있을지의 여부일 것 같은데요. 140억 배럴이 매장이 돼 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잘 체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 규모고, 만약 정말 그게 현실화가 된다면 또 화학 업종에는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 오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슈 먼저 정리해 주시죠. 예, 들어가기 앞서 네. 그 우리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엑슨모빌이 네. 그게 그 석유 개발에 매출액이 얼마 정도 나오냐면 연간 500조 원 나와요. 500조 원. 네, 네. 500조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SK이노베이션이 제일 잘하거든요. 500조 원인데 우리나라 물론 SK이노베이션이 전체 매출액은 80조 원입니다. 그런데 석유 개발 매출액이 2조 원이에요. 500조 원대 2조 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은 굉장히 잘합니다. SK이노베이션 굉장히 잘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석유와 가스 개발은 미국의 독점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석유와 가스를 개발해서 판매를 하는데 뭐로 결제를 하라는 말입니까? US달러로 결제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축통화가 된 거거든요. 군사력을 바탕으로. 그래서 굉장히 독점 산업이고 기술이 유출되는 거를 싫어해요. 미국 같은 경우가. 근데 그쪽에서 굉장히 고위급 임원을 지냈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그리고 가이아나 프로젝트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규모를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런 그 보는 방법이에요. 이런 지질 구조가 정말 찾기가 어려운데 그 보는 방법에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면 갈수록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 저도 방송을 쭉 봤는데 앵커님께서 네. 우리가 지금 화학업종한테는 다섯 가지 변화가 있는데 두 가지 큰 변화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첫 번째 두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저기 우리 앵커님께서 22 금리 인하 말씀해 주셨죠. 네. 금리 인하 말씀해 주셨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런 140억 배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단순하게 하면요. 네. 금리 인하 첫 번째 단계는 화학업종은 거의 강력 매수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 금리 인하가 되면은 화학 업종은 크로스에서 올라가요. 그러면 역으로 따지면 언제 팔아야 됩니까? 첫 번째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할 때. 그런데 지금은 금리 인하가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ECB는 인하했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도 기준금리 인하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다우케미칼이라든지 라이온델 바질이라든지 이런 웨스트레이크 케미컬 CEO들 회장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금리 인하 수혜를 이미 보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시작된 거예요. 시작하는 초창기에는 화학업종은 강력 매수예요. 업종 전체가. 크로스에서 올라 왜 소비가 좋아지니까 당연히 그 유가가 반응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ECB가 첫 번째로 내렸는데 5년 만에 내렸죠. 우리 앵커님 5년 만에 내렸다고 하셨잖아요. 5년 만에 내렸기 때문에 정말 5년 만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어찌 보면 오늘일 수도 있어요. 오늘이 첫 번째 신호탄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틀기 시작했죠. 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크게 보면은 140억 배럴을 조금 뒤에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보면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이런 화학 기업들이, 석유학 기업들이, 아시아 석유학 기업들이 이렇게 한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금요일 와가지고 이제 한숨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는데 중국이 지금 증세를 좀 많이 해가지고 돈을 못 벌었다. 이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하고 미국의 고금리 때문에 수요가 조금 정체됐는데 이제부터는 많이 좋아질 것 같대라는 게 그 데이터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많이 좋아질 것 같다는 이슈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때 회의 때 자료들을 보면 그럼 중국도 한 3년간 돈을 못 벌었거든요. 증설은 했는데.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증설을 했는데 돈을 못 벌었다. 그런데 이제 중국도 확 줄여진 거예요. 2024년, 25년. 그래서 화학 공장이 확 준다? 그러면 화학 공장이 2년간 확 줄면 수요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많이? 그러면 스프레드가 많이 개선될 것 같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1분기 보니까 SK이노베이션 화학 공장 가동률이 20% 이상 급등하더라는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인도가 지금 이제 인도 릴라이언스가 급등하기 시작하고 이제 이런 형태, 그러니까 초창기 아니겠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큰 이슈들을 하나씩 점검해 드리면 유가가 지금 75달러, 76달러인데 82달러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제법 떨어졌잖아요. 한 10%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네. 유가가 떨어져 있다.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우리나라만의 이슈죠. 뭐냐? 140억 배를 넣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거죠. 그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140억 배를 잘 비교를 해보면 뭐냐? 이런 겁니다. 4분의 3이, 그러니까 물론 2035년입니다. 2035년에 된다 해도 35년에 상업화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앞서 기대감을 반영하는 건 아니다 보는데 네.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은 좀 빠르잖아요. 이슈를 찾을 건데 이게 4분의 3이 이게 천연가스예요. 천연가스. 그다음 4분의 1이 석유거든요. 140억 배럴 중에서. 그럼 무슨 소리냐면은 그 화학업종은 이런 겁니다. 3대 대륙이 있어요. 중동하고 미국하고 있는데 중동하고 미국은 한 80% 정도에서 75% 70% 정도가 뭘로 쓰느냐면은 천연가스를 가지고 화학 제품을 만듭니다. 아시아는 이 석유와 천연가스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천연가스로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연가스 가격은 낮지만은 이게 대륙을 거쳐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한 3불짜리가 12불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석유로 만드는 것보다 경제성이 낮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동하고 미국은 천연가스로 만드는 데 비해서 한 70% 정도를 우리나라는 석유로 만들어서 이렇게 잘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동해가스전에서 만약에 영일만 해서 이렇게 가스가 4분의 3이 분출되면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원료의 대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도 제대로 계산을 해봤는데 와 어마어마하게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겠다. 바로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그 그림을 한 장 보여주시면 좋은데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있는데 보면 이런 거 보면 1:1 패러티를 보이는데 이 그림이 중요한데 우리 앵커님 한번 보십시오. 네. 똑같은 원료예요. 제가 이제 축을 맞춰놨는데 비슷하게 맞춰놨는데 이게 화학 제품을 만드는데 검은색이 석유로 만들어야 우리가 만들고 있죠. 근데 옛날에는 보면은 한 2010년 이전에 보면은 파란색이 높잖아요. 그죠? 네. 천연가스 베이스로 하면은 오히려 원가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석유는 지금 현재 한 75달러 선에서 유지되고 있고 가스 가격은 3불대로 떨어졌는데 유가로 한 사람은 30불대거든요. 그러면 그 앵커님께서는 어떤 원료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똑같아. 천연가스. 그렇죠. 천연가스 네. 베이스예요. 그런데 이거를 북미에서 들고 들어온다든지 중동에서 들고 들어오면은 유가보다 확 높아지는 거예요. 왜? 3불로 됐는데 프레이트 비용이 10불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운송비가.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중동이나 이런 미국 같은 경우는 바로 꽂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더 높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석유로 계속 잘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제 가스 베이스로 전환할 수 있는 한 제가 볼 때는 절반 이상 한 60% 정도 왜냐하니까 이 프로필렌이라든지 벤젠 쪽 같은 경우는 이 가스로서는 만들 수가 거의 낮아요 낮는 게 수율이 낮기 때문에 에틸렌이라든지 폴리에틸렌 쪽 같은 경우는 가스 베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예를 들면 이게 그 롯데케미칼이 만약에 20조 원 매출액이다 연간 매출액인데 그 BP를 제로를 놨습니다 제로를 놨는데 그럼 가스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볼 때는 절반 정도는 가스를 쓰고 절반은 석유 베이스로 쓰면 어떤 일이 되냐면 영업이익률이 한 30%대 정도 제로가 아니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5조에서 한 제가 볼 때 한 4조 정도는 영업이익이 작년에 났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꼬박 10배 정도 하면은 그럼 30조가 있었어야 되나? 지금 4조 8천억인데 예를 들면 2030년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가 이런 거예요. 원료의 대혁명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140억 배럴의 천연가스 우리나라 화학주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대혁명이 나올 수 있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짚어주셨던 게 중국 쪽의 이슈 그리고 또 유가의 이슈가 있었는데 좀 다른 글로벌 이슈들에 집중해서 봤을 때 어떤 부분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가 흐름부터 보고 네. 수요를 말씀을 드릴게요. 주가 흐름하고 보면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걸 조금 길게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주가들은 보면은 말씀드리지만 인도 주가가 인도 화학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볼 때 일정 부분 공급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거죠. 미국 같은 경우가
기존 체제에 있으면 미국과 유럽이 2001년도에 그러니까 이 보시면은 인도의 릴라이언스 같은 경우 사상 최고치고 미국 웨스트레이크는 사상 최고치잖아요. 이게 파란색 선인데 두 개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인도의 릴라이언스는 이익도 사상 최고치고 주가도 사상 최고예요. 맞아요. 그런데 웨스트레이크는 이익은 반토막이 나 있는데 주가는 사상 최고치예요. 왜? 금리가 인하되면서 소비가 많이 늘 거잖아. 그래 그걸 미리 선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의 릴라이언스는 동행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더 치고 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은 한국이나 아시아 쪽 같은 경우는 고금리 때문에 눌려져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 좀 공급과잉이 있었다. 그런 이슈 때문에 동행적으로 올라갔는데 제가 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붉은색의 그림들이 뭐 롯데라든지 대한유아가 이 파란색 선을 따라갈 것이다. 굉장히 파란색 선을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저 돌아가서 수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회의하면서 느낀 게 그거였습니다. 그 봤을 때 데이터를 봤을 때 그 지금까지 3년 동안은 수요가 증발됐다고 생각해요. 아시아들이 아시아가 보면은 이렇게 판매량 같은 경우가 한 7%씩 증가하거든요. 매년 7%씩 증가하는 급성장 지역입니다. 왜냐니까 만에서 15,000달러가 화학 제품을 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해도 35,000대잖아요. 그래서 화학 제품이 수요 증분이 낮아요. 그런데 이런 이머징 국가는 만에서 15,000달러 사기 때문에 수요 증분 효과가 굉장히 높아요. 높은데 이게 아시아 국가들은 이런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다음에 고금리를 거치면서 수요가 낮았던 거예요. 수요가 낮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굉장히 급성장하는 거. 그러니까 보복 수요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지 못했던 수요가 증가되는 게 2024년, 2025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사롭지 않은 게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화학 부문 구분은 가동률이 20%씩 증가하는 거예요. S월도 그렇고 이런 화학 기업들이 대부분 다 가동률이 다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좋아지는 점, 두 번째는 중국 외 지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좋아지는 쪽. 그러니까 수요 측면을 말씀드리면은 그런 쪽에서 글로벌 쪽에서 수요가 많이 급성장하는 걸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현재 주가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수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부분들 계속 확인이 되고 있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 또 여기에 에틸렌의 가격 추이도 최근에 조금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상승하고 있는 기조면은 또 시가총액이나 전반적인 영업 이익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걸까요? 아, 가격이 증가되면 큰 도움이 되죠. Q 곱하기 P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매출액이. 그런데 이제 코스트는 유사하잖아요. 지금 오히려 네. 유가는 더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가격은 보면 지금 돌아섰습니다. 돌아섰는데, 그러니까 가격이 돌아섰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 지점이, 그러니까 최고치가 세 개 지점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오히려 보면 최고의 매출액과 최고의 영업이익이 나온 지점은 2021년이에요. 가격이 제 2021년 저 가격대 한, 그러니까 톤당 한 125만 원 정도? 한 130만 원대만 가면 사상 최고의 이익이 나와요. 근데 이제 가격은 딱 돌아선 상태예요. 돌아선 상태인데, 일단 그 가동률부터만 더 급증을 한 거예요. 가동률 급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프라이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추이를 민감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가격 같은 경우는 중간 상인들이 많이 이렇게 좌지우지하는데 이게 뭔가 경제가 좋아질 것 같아 아시아가 좋아질 것 같아 이러면은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중국 쪽에 좀 이슈를 놓고 봤을 때 중국 화학 기업들도 돈 못 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그런데 네. 미국 쪽에서는 일단 중국의 이런 공급량을 놓고 계속해서 견제하는 모습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옐런 재무장관이 네. 그 이렇게 미국 중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중국을 방문하고 나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그러니까 중국이 공급 과잉을 안 하는 게 네. 서로가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면서 이제 끝나고 나서는 관세를 때렸잖아요. 철강이나 화학적인 관세를 때렸는데 그래서 보면은 중국의 공급 과잉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좌지우지 될 걸로 봐요. 보고 두 번째는 또 우리는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그 대한유하고 한국 중국 페트로차이나 그림을 보시면 재밌는 그림이 나오는데 중국이 2001년도에 WTO 가입하면서 이 보시면 알겠지만 녹색 선이 대한유아의 매출액이고 붉은색 선이 중국 페트로차이나 매출액입니다. 어떤 그림이 앵커님께서는 어떤 그림을 연상하셨어요? 2001년도부터 그 동행하고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과 유럽의 생산이 전진 기지로서 중국을 활용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중국의 공장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화학 공장들이. 근데 화학 공장이 준비된 나라는 한국. 그래서
없어서 못 파는 구조가 됐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면 중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을 수출하면서 그런데 이게 저물가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낮은 가격에서. 그래서 급성장을 해서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5배, 시가총액은 25배 증가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지금은 이제 약간 둔화된 게 보면은 일단 중국이 이제 증설을 했고 두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가격 자체가 코로나 때도 수요가 많이 죽었고 이렇게 양악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둘 다 해소되는 단계에 들어갔다 보는 거죠. 그래서 녹색선하고 붉은색이 다시 궤도를 타고 올라갈 거다 이제 저희는 보는 게 견해고 재미있는 거는 인도의 릴라이언스입니다. 보면은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그 옐런 장관도 한 말 했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존 공급망은 중국을 활용을 할 걸로 봐요. 미국도 왜냐하면 저물가 기조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을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는데 신규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이런 중가나 저가 제품에 대해서는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활용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인도의 릴라이언스를 보니까 전 세계가 지금 이제 그 실적 자체가 그러니까 돌아서고는 있지만은 높은 단계 2021년에 비해서 낮는데 유일하게 인도의 릴라이언스만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공급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중국이 뭐 했겠냐면은 중국이 대한유화만한 공장이 45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필요하냐면은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가 얼마냐 합치면 70개 정도가 써야 되거든요. 한 100개 정도를 써야 돼요. 30개는 수입을 하고 이런 100개가 대한유화만한 공장이 100개가 있어 돌아가는 구조인데 그런데 이제 중국이 이제 지금 현재 45개를 가지고 가동을 하면서 미국과 유럽을 수출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도의 공급망을 변화를 달라면 인도도 화학 공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도 화학 공장 7개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한 25개에서 30개 공장은 있어야 되는데 인도는 굉장히 공급 부족 상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이 12개거든요. 12개 중에 1개 반 정도가 지금 이제 가동률이 좀 다 올라가고 있지만 낮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도나 인도네시아, 베트남으로 우리나라 공급 물량이 좀 더 변화될 것이다. 많이 변화될 수 없어요. 12개 중에 1개 반 정도밖에 여유가 없어요. 우리도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전기차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 수소 쪽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성장을 드라이브하기 때문에 자본이 그쪽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화학 공장을 많이 짓지는 않아요. 화학 철강.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도, 인도네시아발, 베트남발 큰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글로벌 기업들의 최근 움직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화학 업종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충분히 가져도 된다라는 부분을 체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좀 국내 이슈로 돌아와서 일단 우리나라에서 오늘 기자회견이 진행이 되죠. 미국 쪽에서 액트지오 회사에서 고문이 방한을 해서 좀 여러 가지 조사를 진행한 이후에 오늘 기자회견이 열린다라고 하는데 좀 어떤 내용들이 밝혀질까요? 제가 볼 때는 말씀드렸지만은 엑슨모빌의 석유 개발 매출액은 500조 원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4천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석유 개발은 미국이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독점이었어요. 독점 외에 기축 통화를 하기 위해서도 석유의 독점은 필요했고요. 원래 보면 전 세계 보면 아람코가 1등이고 엑슨모빌이 2등이고 쉐브론이 3등인데 석유 개발 쪽에서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엑슨모빌 1등입니다. 여기에 계셨던 분이고 탐사 쪽이란 이런 데 굉장히 스페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예의주시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고 네. 한국 석유공사에서 밝힌 건 이런 거예요. 그 기존 자료 외에도 새로운 자료를 줬다 이게 탐사 자료를 줘니까 그걸 판독해 내더라는 거잖아요. 이게 프로젝트 베이스로 움직이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슨 말을 하는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6광고 8광고도 중요하지만 7광고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빠르면 더 일찍 나겠죠. 한 7년에서 10년 정도에 만약에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반응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분의 경력을 보면서 이제 지금 또 다시 재차 반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 발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원래 보면 포항 지역에 보면은 가스가 굉장히 이렇게 산발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제법 좀 나오고 있었다. 육상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해저층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기대를 가져도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데. 조심스러워하는 거는 2035년 빠르면 제가 볼 때 한 3년 당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7년 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만의 대형 호재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저는 이제 화학 쪽에서는 보면은 가스로서 더 넣는 거를 정말 꿈에 그리던 거에서 에너지의 혁명, 소재의 혁명인데 그게 동해에서 나오면 바로 파이프라인 연결해서 화학은 석유 납사 베이스에서 50% 이상은 전부 교체를 해도 되죠. 왜? 4분의 3이 있기 때문에 다 교체해도 되는데 프로필렌이라든 벤젠계열을 이렇게 만드는 게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어제 계산해보고 저도 깜짝 놀란 게 와, 이러되면은
원료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겠다. 꿈에 그리는 천연가스가 투입되게 되고, 정확하게 하면 에탄입니다. C1, C2 중에 C2에 에탄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 이게 중동이나 저기 미국처럼 원래 영업이익률 자체가 10% 이상, 제가 볼 때 거의 20%대까지도 그냥 바로 증가되는 효과? 그러면 거의 지금 같으면 롯데케미칼 기준으로 3조의 영업이익은 그냥 지금처럼 BP가 아니고 3조의 영업이익을 깔고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겠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발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추를 하면 쭉 따라가서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1460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한번 염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기자회견이 된다 말씀을 해주셨고, 앞으로 10년 동안 걸리는 이 과정이 3년 또 앞당겨질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 집중해보자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